안녕하세요. 영국인 PDP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에서 온 복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아름다운 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X 타볼까요? 갑시다. 날씨도 대박이고, 아, 너무 좋아요. 공기도 산뜻하고, 재밌는 거 보러 가자. 갑시다. 하리라리랑 수리수리랑 하야이 근녀. 분위기 좋고 좋고. 팽님이 이런 곳을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그 나무들이 카네피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예쁘게 찍어줄게요. 예쁘게? 이렇게 가발 쓰는 것처럼. 윙윙. I feel like a fairy. 나도 앉아요. 좀. 같이 앉아야지, 형님. 혼자 하는 건 재미없어요. 아. 바람에 나뉘어버린 허무한 맹세였는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와, 기네요. 여기서 출발한 지 거의 한 5분 됐는데요. 2km 아직 남은 것 같은데. 섬 되게 많아요. 무인섬도 있나요? 쬐끄만 거는 무인섬이겠죠. 근데 행님 생각에는 이 다리는 안전해요? 안전하겠죠. 우와, 진짜 기네요. 이렇게 긴 다리 걸어오는 거는 진짜 믿기는 어렵죠. 영국에 있는 세븐 브릿지. 또 생각나는 거 우리 부모님 집 근처에 있는 펌버 브릿지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길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참 궁금해요. 한번 여쭤보러 갈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때문에 못 건널 때도 있어요. 10분 평균 풍속 20m/s가 어느 정도 지속이 예상될 때 통행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대교 같은 경우는 앞에도가 시점이고요. 종점은 바다 건너서 앞에도. 총 교량 길이는 7,224m로 예상됩니다. 천사대교 1 같은 경우는 보시는 뭐 같이 사장교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개의 주탑이 있는 변수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오니까 진짜 섬 하나씩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360도. 나만 생각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베이 같아요. 이렇게 노래. 지금 너무 높이 와 있어서 밑에 있는 자들은 장난감 같아요. 거리만 생각 안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좀 무섭지만. 163m. 하나의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곡선이 생기는데 그 곡선을
잡아주는 곳이 지금 위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밑에서 보셨듯이 옆에 커다란 이제 무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케이블을 잡아주고 있는 새들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위를 걸어다니면서도 점검을 해요. 그런 체험 시켰으면 저도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 후. 보시는 장비는 케이블 점검 로봇이라고 저희가 저 꼭대기까지 점검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로봇으로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로봇이거든요. 바로 등 있는 데까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 혼자 하려면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이런 기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디자인은 약간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그런 세트 있었어요. 메카노랑 뭐 레고랑 비슷한 건데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물론 훨씬 더 어렵고 기능도 좋은 거긴 하지. 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요. 좀 더 쉽게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덕분에 제가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안전점검 체험을 해보니까 한국의 교량이 안전하게 관리 잘 되고 있다고 깨달았어. 이런 흰 다리라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대신에 멋진 풍경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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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이제 생각하는 것은 내 옆에 한영이 있었으면 딱 좋았을 거예요. 한영이랑 한영이 엄마랑 우리가 여기서 펜션하고 좀 고기 좀 구워 먹고. 우리 오늘은 진짜 바쁜 하루 보내긴 했지만 우리 멋진 신안군에 한 바퀴 한 것 같아요. 풍경이 억수로 이쁘고 한 번 더 가보고 싶은데요. 다음에는 하루치긴 하지 말고 1박, 2박, 3박으로 와서 조금 더 깊숙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자. 오케이. 오늘의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라이크도 누르시고 네. 구독도 해주시고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